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100가지 식초 전시회입니다. 제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많이 이렇게 출품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자 우리 여기 보니까 하영자님이 네. 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이거는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EBS 뭐 종편 이런 데서도 많이 촬영을 오시는 분이라서 네, 그래요. 예, 이분이 만드신 음식은 다 맛있어요. 제가 맛을 봤는데요. 네, 네, 솜씨가 좋으시다. 예, 솜씨가 아주 좋으신데 저 무식초 이렇게 맑게 나온 거 네. 지금 두 번째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맛도 좋고 소화 안 되시는 분한테는 맞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식초가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솜씨가 좋으시니까 너무 네. 맑게. 제가 무식초를 네. 만들어 보니까 그 국물 김치의 네, 네, 느낌이 네, 네, 네. 있어서 먹을 때마다 그 국물 김치 담을 때 네. 위에 넣어가지고 담으면은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식초 넘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냄새도 조금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뭐 먹고 나면은 네. 트름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되고 나면은 예.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뚜껑 한번 열어서 네, 향을 한번 맛볼까요? 네, 무향이 아주 좋은 무향. 네, 무향이 예. 나요. 숙성한 무향이 예, 나요. 예. 예, 그죠. 네, 예. 무말랭이 그.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무말랭이 예, 예. 그 말릴 때 냄새. 막 무말랭이 말려 무말랭이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네, 차로 끓여 먹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럼. 좋지만 얘는 생무를 해가지고 효소들이 무가 소화가 잘 되는 그 효소들이 있지만은 이거 생으로 해보면은 요를 생으로 해갖고 먹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네, 있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뭐 좀 다들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과 자체가 발효가 좀 잘 되는 편인데 네. 의외로 또 잘 안 넘어가는 경우 술까지는 잘 되는데 술까지는 진짜 잘 돼요. 식초에서 넘어갈 때 조금 예, 한번 그 향을 한번 볼까요? 오 사과야. 오 향긋해요. 사과 향이 와인보다 더 좋죠. 예, 여러분들 진짜 사과 식초 그 사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저는 신기한 게 그 향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런 거는 네.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도 사과 나무가 있나요? 네. 네. 없는 게 없으신 분들이에요. 네. 무밭에서 뽑았나요? 네. 본인이 농사 지신 분. 무밭에서 예. 뽑고 사과 나무에서 예. 하고. 네. 자, 이분은 현미시죠. 현미. 예. 농사 짓나요? 네. 농사 전부 다 자기들 먹을 쌀만. 네. 네. 이 현미 식초는 예, 한번 볼까요? 이 현미. 네, 현미 밥해서 고유, 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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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 고두밥해서 네.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과 진짜 멋집니다. 사과 식초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분은 향이 좀 연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사과 향이 진해요. 좋으셔요. 멋진 작품 네. 나왔습니다. 무식초 여러분 무식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네, 보시고요. 자, 이 작품은요 하영자님이 만드신 네.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